주님 세례 주기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이 내려왔다. 주님 공연대 축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하느님께 대한 순종으로 요한 세례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연 대축일 이후 첫 주일에 지내며 이 축일을 끝으로 성탄 시기가 막을 내리고 연중 시기가 시작된다. 이날 저녁 미사를 끝으로 구유를 치운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입당성가 481번입니다. 성령 보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 오늘 제2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누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저 멀리 따뜻한 남쪽 지방 마산에서 올라온 최봉은 야고보 신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평화방송국에서 미사와 강론을 하게 해준 우리 사장 조정래 신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전국에서 이 미사를 보고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며 동시에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주님이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요르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는 하느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례가 하느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 3년간의 공생활을 세례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례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사를 받으면서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는 오늘 주님 세례 대축일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연중시기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부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마산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이성훈 베드로가
중국 북경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1784년에 기국하여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선교에 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파견되고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천주교회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47년 만인 1831년 중국 북경교구에서 분리되어 우리나라의 조선교구가 설정되었습니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1981년 여의도 광장에서 200주년 행사를 하기 전에 크게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후 1911년 조선교구에서 대구교구가 분리되고 46년 후 1957년에서는 대구교구에서 부산교구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 1966년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밀양시를 제외한 농어촌 중심의 서부 경남 지방을 부산에서 분리하여 마산교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소신학교 중학생 1학년 때인 꼭 5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교구장으로 당시 가톨릭 신문사 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신부가 주교로 되어 부임하셨습니다. 당시 마산교구 교세는 본당 21개, 신부 25명, 신자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농촌과 어촌 지역의 교구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구가 설정된 큰 기쁨 속에서 주교님과 함께 걸음마 단계를 받으며 교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산교구장으로 오신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 당시 가장 젊은 주교였던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님이 서울교구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물 속에서 교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든 마산을 떠나 서울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구와 마산교구는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뒤 제2대 마산교구장에는 장병화 요셉 주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사목 환경 속에서 주교님과 마산교구는 애국의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다방면의 노력 끝에 1971년 750년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 그라츠 교구와 자매 결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 교구청은 오스트리아 자매 교구의 도움을 받아 설정 8년 후인 197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3년 후 1977년도에 마산에 있는 성지여자중고등학교와 거제에 있는 해성중고등학교가 합해져서 학교법인 성지학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학교법인 성지학원을 설립하다 보니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마산교구청을 학교법인 성지학원 재산으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산교구는 해마다 7천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산교구는 안타깝게도 전국 16개 교구 중에서
자기 교호청이 없는 새빵살이 하는 교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제가 작년 1월 달에 마산교구 총대리로 왔는데 저도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부님들과 신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는 마산교구 설정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부터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구청을 신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위치와 풍경이 너무나도 좋은 마산국군통합병원이 있었던 땅 4만 2천평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느냐 아니면 신축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여오다가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8년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우리나라 전통 형식인 서원 건축 형태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교구청과 사제관, 수녀원을 내년 10월에 준공할 목적으로 지난 6월 19일에 기공식을 하여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 12월에 사제로 습품되었으니까 딱 지금이 44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목일선에서 떠나야 할 처지인데도 작년 1월에 교구청에 불려와 총대리와 사무처장 일을 하면서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는 부지 매입금을 제외하고 200억 원입니다. 그것은 18만 교구 신자들의 1년치 교무금과 170명 신부들에게 주어진 할당금, 그리고 교회 사도직 단체와 기관들의 기부금, 또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117억이 모여졌습니다. 아직도 83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구의 숙원 사업이며 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사업이기에 순조롭게 잘 진행드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많은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평화방송 사장 조정래 신부님이 저를 불러서 이 미사와 강론을 하게 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년에 교구청이 완공되면 2023년 1월에 원로 사목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교구청이 없어 새빵살이 하는 마산교구가 이제 자기 교구청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많이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산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미사 중에 기도하고 또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면서 늘 행복한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램을 정성드려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례 성사로 새로 난 주님의 자녀들을 강복하시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삼위일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굽어 살피시어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종교와 신앙 활동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눔으로써 참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님, 세례성사로 새로 난 주님 자녀들을 강복하시어 주님을 경외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려는 저희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20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세상에 드러나셨음을 기념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어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세상의 죄를 씻으신 성자의 희생제사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새로운 세례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셨나이다.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종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선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늘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베드로와 저희 주교 콘탄틴과 모든 승객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영혼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웃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저희가 성자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번입니다. 주께서 노래 되고